유진 화이팅! 다희 언니 화이팅! 준비 시작. 뱅킹 먼저 김도희 선수가 스트로크 했고요. 성공했어요. 자, 조금은 접전으로 갈 것 같아요. 노란 공이 조금 더 당쿠션에 붙었습니다. 네. 아, 강유진 참가자가 성공이에요. 자, 이제 초보 배치 카드 뽑는 게 중요할 텐데 앞선 경기들이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긴장감일 겁니다. 그쵸? 5라운드 진출 450만 원이 걸려 있고요. 1000만 원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자체도 다음 라운드 진출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아니요, 한 개 더 해야죠. 아, 되고. 아, 또 얘는 그래도 마지막 경기 해야죠. 대미를 장식해야 돼요. 아, 포기하네요. 그럴 죽겠다. 이거 지면은 3승. 그런 게임 제일 힘들어. 그래도 해야지. 카드를 뽑을 텐데 과연 성공이기 때문에 공배치 중요하거든요. 아니, 해도 뭐 의미 없잖아. 의미 없지. 아, 과연 어떤 숫자가 나올지. 그냥 네가 저거. 또 똑같네. 흰 공 2번이에요. 2번. 힘들어 죽겠다. 강유진 참가자. 노란 공은 4번. 4번.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저도. 7번. 아, 7번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배치하고 그렇죠, 똑같아요. 4경기하고 지금 똑같은 배치입니다. 언니 잘 챙겨주고 2, 4, 7의 배치입니다. 지금 모든 거 사줘. 커피숟가락 해줘. 어떤 먹어요, 언니? 안 먹어. 먹을 거 같아. 안 먹는다고요. 지금 떡볶이 기 모댕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백은 선수예요. 조혜연 선 참가자. 조혜연 참가자는 지금 자기 떨어진 게 이제 위원님 때문이라고. 자, 심판 2번, 4번, 7번이에요. 2, 5, 7이 아닙니다. 옐로 카드. 이제 전주 참가자의 결승 3대를 찾는 경기. 사실상 준결승전 마지막 그 한 자리의 주인공 누가 될지 후반전 제 2경기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야, 거의 500만 원 빠지네요. 오. 네. 결승 진출자 누가 될지. 야, 한 큐 한 큐 정말 떨릴 것 같아요. 나도 똑같네, 덩크도. 똑같아, 덩크 떨어진 거라. 먼저 강유진 참가자의 성공. 자, 뱅크샷. 자, 찍혔어요, 조금은. 초구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조혜은 참가자가 탈락이 확정된 이후에 김다희 참가자 상당히 응원해주고 있어요. 맞는 말인데. 아니, 그만큼 천진난만한 거죠. 네. 탈락이 확정되셔도 말씀하셔도 돼요. 그럼요, 더 즐겨도 돼요. 네. 자, 원메이크 넣어치기. 어? 자, 오, 맞아. 이거는 조금 아쉬운데요? 와, 이거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원메이크 넣어치기인데. 아, 그만큼 긴장감이 그렇죠. 그게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450만 원이 걸려있거든요. 아픈다. 이거 아무도 안 하는데, 딱 맞을까? 아마추어 대회에서 특히나 여자 선수들 대회에서는 200만 원 넘는 상금도 없다고 하는데 450만 원이 걸려있는 경기입니다. 자, 길게 엄청납니다. 좋아요. 오, 네. 라인 좋은데요? 잘 쳤지? 너무 잘 치네요. 들어갑니다. 득점 성공. 강유진이 선취점을 만들어냅니다. 그 강유진 참가자가 어마어마한 팬을 보유하고 있대요. 그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빌리 언니라는 별명까지 얻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깥 돌리기. 자, 오, 와, 키스가 나네요. 키스만 아니었으면. 조금만 더 두껍게. 아, 집중 좀 출발시켰어야 되는데. 아,
아쉬움이 남아요. 맞아. 연습을 해야겠다. 자, 원뱅크 한번 실수가 있었던 김다희 참가자. 자. 뱅크샷 내립니다. 자, 됐어요. 네. 아~ 들어가요. 두 점. 2대 1. 뭔가. 아, 김다희 참가자도 역시나 좋은 실력 그치. 가지고 있어요. 역전의 두 번째인이 곧바로 성공합니다. 잘 치는 것 같아. 발이. 스트로크도 좋아. 자. 옆 돌리기. 아, 엄청난 두께를 해냅니다. 잘 친다. 성공! 굿샷! 한쪽눈을 보고 살짝 두께로 확인했는데 그렇죠. 연속 득점 석점자를 만들어내고 네. 있습니다. 지우가 너보다 더 언니 같아. 왜요? 조금은 마이너스에서 출발된 바깥 돌리기 원쿠션 설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자 너무 셌어요. 네. 건드렸어. 그래요? 회전을 완전히 받지 못했고요. 결국 3대 1이 됐습니다. 이제 두 점 뒤지고 있는 강유진 참가자. 김근우 해설위원 아시죠? 네 알죠. 김근우 해설위원한테 배우셨대요. 아 당구를요? 오 관심 없어요. 제가 가르치지 않으면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와, 코너 쪽으로 태웠습니다. 됐다.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어,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 거 같아요. 글쎄요. 자, 거예요? 좋아요. 네. 오, 들어가요. 아, 잘 배웠네요. 기본기를 확실하게 터득하고 있는 강윤진 참가자. 네. 정확한 설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바깥 돌리기와 안으로 짧게 가 있는데, 바깥 돌리기를 선택했고요. 이번에는 밀리나요? 밀려요? 아하. 아. 아. 지금 이 배치에서는 회전을 빼줘야 돼요. 그리고 약간의 내공의 탄력을 이용해서 각도를 만들어내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데 방금 그런 배치 강동국 멘토가 잘 쳐요. 갑자기요? 한번 띄워주는 겁니다. 집중하고 있다 갑자기 당했어요. 강동국 멘토. 자 대회전. 얇은 두께. 키스 뺐고요. 자 괜찮아요. 글쎄요. 괜찮아요. 들어갑니다. 들어가네요. 오 달아나요. 4대 2까지 격차는 2점 차. 그만큼 김다희 참가자가 강유진 참가자의 이 조금의 공격력을 한번 첫 번째 경기에서 봤기 때문에 본인이 잘 쳐서 경기를 끝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을 안고 지금 경기를 하는 겁니다. 네. 똑같이 두근 먹으면서 타임아웃을 사용했습니다. 김다희 참가자가 지금은 동호인인데 자 이번 다음 시즌에 LPBA 진출한다면은 상당히 좋은 모습 많이 보일 것 같아요. 네, LPBA 진출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강동국 멘토도 인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잘 쳤어요. 짧은 것 같은데. 돌아서 잘 쳤어요? 네. 자, 들어오진 않네요. 잘 치기 틀렸어요. 잘 치기만 했어요. 틀렸어요. 아니 지금 이 내공을 보내는 원쿠션 설정과 이 속도 모든 게 조합이 좋았어요. 근데 양희금 주심이 당구대를 조금만 더 깨끗이 닦았다면 충분히 길어질 수 있는 공격이었어요. 아니 항상 너무 많이 닦는다고 뭐라 하시다가 짧아지면은 너무 덜 닦은 거고. 강유진 참가자.
오, 이제 두 명의 참가자 모두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오, 와, 얇은 두께. 아, 얇은 두께로 성공해야 됩니다. 야, 이런 선수예요. 아, 그만큼 이 볼 컨트롤이 탁월한 선수예요. 탁월한 참가자입니다.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분 치네. 지금 강동구 멘토가 응원하기 위해서 야 저걸 치네 놀라는 지금 거의 LPBA급 경기력이 나오고 있는 두 명의 참가자입니다. 자 약간의 당점을 보정을 했지만은 살짝 오류가 나왔습니다. 아직 한 점을 뒤지고 있는 강유진 참가자입니다. 득점 위주의 공격을 했지만은 그래도 조금의 행운이 따르면서 자연스럽게 수비가 연결 잘 됐어요. 야 원팁에 여계전을 주고 길게 한번 세워칠 것 같은데. 길어 길어. 4대 3만 점차 이제는 동점 노리는 공을 누구한테 배웠나? 강유진. 저도 모르겠다. 잘 배웠네 정보. 스트로크 상당히 좋네. 살짝 그 직방 스타일이 좀 나. 강유진. 일단 밀려야 돼요. 아, 자, 괜찮아요. 네, 내려오나요? 됐나? 자, 와. 떡이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떡이다. 지금 거의 붙었거든요. 붙었어요. 떼주세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을 가운데에 배치하고 시작하겠다. 떼주세요. 그렇죠. 다리 앉고. 떼주세요. 가만히 있어. 약간 좀 텐션 떨어지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응? 아니죠. 왜냐면은 지금이 거의 마지막 티켓을 놓고 이 버리는 지금 경기이기 때문에 저 또한 조금 더 신중하게 할 말만 하고 회사를 안 될 말은 지금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되도록이면 저쪽을 안 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쪽 보면 저도 웃기니까 그냥 선수들만 집중하는 관계로. 아니 초반에는 그 다르셨잖아요 마음가짐이. 끝까지 우승전까지 웃기게 하겠다. 그렇게 할까요? 자. 그럼 본인의 몫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본인의 제가 괜히 제가 괜히 긴장했네요. 네. 네? 지금 뱅크샷 노릴 수 있는 각도거든요. 잘 치면 들어가요. 잘 쳤나요? 자, 잘 치면 들어가요. 아! 야, 이게 빠지네요. 조금 짧았습니다. 혼자 미안하나 굉장히 이게 깊다. 여섯 번째 있는. 세우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당점을 조금은 더 하단을 주기 위해서. 기다려 기다려. 키스가 났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당점을 하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적구 맞고 끌림이 많이 전달되지 못했어요. 여기는 게임 잘 치야. 분달 참가자 어드레스 할 때 한 번만 무심히 봐주세요. 거의 포켓볼을 예전에 쳐보지 않았나. 네. 저는 그 정도로 상당히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키스가 났어요. 그 치는 거 보고 자세가 상당히 낮다고. 그렇죠. 다들 포켓볼 선수 같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상체가
너무 숙여도 또 3쿠션 이 자세로는 조금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있어요. 살짝 어느 정도 이 큐와 내 턱이 약 한 뺨 이상은 차이가 있어야만 이 조금 더 좋은 자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됐어요. 쿠션 성공합니다. 역전. 들어가요. 자, 강효진 참가자가 이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5대4 오히려 한 점을 앞섭니다. 뱅크샷 성공률 정말 좋습니다. 네. 오늘 뱅크샷 실패가 한번 있었어요. 하나 두 개? 한 번. 예, 한 번인 것 같아요. 네. 잘 찾아보면 또 하나 숨어 있을 거예요. 아, 두 번 있네요. 그러니까 세 번 실패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들어갔어요. 네. 오늘 뱅크샷 성공률 50% 이상의 컨디션. 강유진 참가자. 자, 배제는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자, 조금은 끌렸어요. 자,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마지막 티켓을 놓고 싸우고 있는 강유진 참가자의 심정이에요. 힘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방송을 해도 이런 환경에서 떨리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예선전 경기 중계할 때와 결승전 경기 중계할 때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APBA 경기에서도 사실 450만 원 상금 받으려면 16강, 8강 그 이상 가야 되거든요. 8강 이상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4강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결승 가야 돼요. 아, 결승 가야 돼. 오. 4강이면은 그 정도 받지 않나요? 4강과 결승 그 사이에 네,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대단한 상금 규모입니다. 두꺼웠지만 이거 뭐 왔어. 자, 키스 나요. 왔어. 오, 밀어주세요. 재밌어져요. 행복했죠. 야, 한 점을 이렇게 뽑아냅니다. 당구 치다 보면은 이렇게 없는 또 행운이 한 번씩 그냥 에너지를 쭉 끌어올려주거든요. 아, 저는 전반, 이런 것 때문에 당구가 더 재밌는 것 그렇죠. 같아요. 전반에 사실 그 패했던 경기에서 상대 행운의 득점으로 또 경기 패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리그전이기 때문에 네. 자, 속에서 몽그리고 있을 겁니다. 오, 자, 옵니다. 아, 행운의 득점이고 연속 득점을 실패. 스코어는 6대3입니다. 김다희 선수가 넉점에 몰린 지가 꽤 됐거든요, 지금. 4이닝째 지금 4점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워낙 공격력이 좋은 김다희 참가자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또 뭔가요? 뭐요? 와, 행운이 따를 뻔했어요. 이럴 때 또 행운 한 번씩 따라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상대 선수 행운 나올 때 나도 한 번 행운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조명도 좀 다운돼 있고. 조명은 똑같아요. 그런가요? 어우, 저만 다운된 거구나. 아, 제가 그랬잖아요. 오후 2시 되면 급격하게 당 떨어지신다고. 식사하셨죠? 멘토들도 조금 다운된 것 같고. 강유진 참가자. 회전. 조금은 끌림이 많이 전달됐지만은. 됐어. 오, 돌아서. 자,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네. 7대4. 격차 석점처럼 만들고 있는 강유진 참가자. 이제 결승행까지 넉점만 먼저 만들어내면 됩니다. 넉점만 450만원이에요. 만들어내면 450만원의 결승. 1000만원 상금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강유진 참가자. 보자. 이게 누적 상금이니까 이게 100만원부터 시작했으니까 얼마예요, 지금 이게? 누적 750만원이죠, 다음 라운드 가면.
자, 분당점. 아, 회전. 끝까지 회전이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도나요? 아, 내공의 속도가 약해요. 약해요. 이제는 석점의 격차입니다. 김다희 참가자. 아, 어떤 선택을 할까요? 시간은 아직 충분합니다. 25초 남아 있고요. 귀를 살짝 세웠다는 거는 조금 더 길게 만들겠다는 의도인데. 와, 곧바로 성공하네요. 따라가요? 정말 좋은 샷이 나왔습니다. 자, 두께와 당점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자, 키스는 뺐지만은, 자, 이런 부분이. 아, 밀리네요. 키스를 빼기 위해서 많은 두께를 갔을 때는 내 당점을 조금은 빼줘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자, 오늘도 7점까지 왔습니다. 강유진 참가자. 확실하게 키스 패드 시키고 좋습니다. 돌아서 들어갑니다. 5 쿠션. 8대 0. 이제 강유진 참가자는 석점 남았습니다. 지금 강유진 참가자도 또 앉아있는 김다희 참가자도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김다희 참가자가 추가 득점이 지금 드물게 나오면서 8대 5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넷돌리기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좋아요. 중에서 어떤 각으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들어갔어요. 그대로. 아~ 이렇게 되면 결승전 상대 강유진이 그 자리 차지하기까지 두 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야, 과연 결승전 집안 싸움이 되느냐? 자, 강동국 멘토 벌써부터 이빨이 싹 꼬여요, 지금. 지금 만약에 집안 싸움이 되면 멘토 상금 500만 원 확보거든요? 아, 그러면 저희는 안 좋아요. 왜냐면 또 김현석이한테 고기를 안 사실 거기 때문에. 자, 갑니다. 자, 여기서 멈추네요. 9대 5의 스코어에서. 넉 점의 차입니다. 이번 이닝 중요합니다. 1점을 해도 별로 좋은 거 같아요. 강유진 참가자가 뱅크샷만 넣어도 경기 끝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최근에 이 강동국 멘토가 개가선천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또 전체 회식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아, 재밌네. 광주로 가시죠. 자, 뱅크샷이 대회전이 있는데. 자, 걸렸어요. 걸리고 말았어요. 아쉽게 자리로 들어갑니다. 아, 근데 이 공도 쉽지 않아요. 상당히 까다로운 배치인데. 자, 당점 위쪽으로 잡고 던졌어요. 자, 아, 투쿠션이죠. 투쿠션. 경기 재밌어집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김다희 참가자에게는 엄청나게 지금 행운이에요. 자, 투쿠션으로 이적구를 맞고 나서 정말 지금 좋은 배치를 뱅크샷 받았습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바로 들어가요. 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오, 빨간 건 어디까지 내려오나요? 다시 원위치로 다시 제 배치 들어갔습니다. 야, 좋은데요? 이거 어마어마한 기회 아닌가요? 아, 아. 쿠션에 좀 붙은 듯 보이기도 하고요. 살짝 기대면서 아 다음 공격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네요. 아, 어려웠죠, 지금. 네? 이제 두 점만 남겨두고 있는 강유진 참가자인데 쉬운 공이 올 리가 없죠. 자, 그렇죠? 지금 위에 450만 원이 떠 있습니다. 예. 지금 손을 뻗으면 잡힐 것 같은 상황인데 잡힐 듯 잡힐 듯 2이닝째 잡히지 않고 있어요. 자, 뱅크샷 한 방이면 바로 결승 진출이에요. 네?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건 뭐요? 이건 엄청 어려워요. 자, 역회전을 주고 밀어야 되는데 네. 오른쪽 정회전을 줬어요. 역회전을 했었어야 되는데. 자, 네. 아. 왼쪽 회전을 줘야 되는데 역회전이 아니고 정회전을 줬어요. 네. 지금 역회전 줬잖아요. 지금 역회전 줬어 뺐잖아요. 아. 왼쪽 회전이 정회전이었어요. 역회전을 줬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자, 레디슨! 저 배터리 갈고 오겠습니다. 자, 길어요. 코너적인데 아, 길게 박아버리네요. 어우, 집에서 됐다. 아, 근데 지금 이제 9점, 7점 이렇게 되니까 정말 쉬운 공이 전혀 없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임하고 있는 두 선수예요. 자. 쉽게 줄 리가 없죠. 네. 자. 이번 또 13이닝 뱅크샷으로 갑니까? 자, 이번 선택은 달라요. 자분이 가겠다는 의도인데, 일단 1조건 맞춰서 갑니다. 약해요, 약해. 아, 어렵네요. 네. 뭐. 조금 수비적인 부분도 많이 염두에 둔 공격인 것 같습니다. 자, 영리한 선수예요. 와, 정말 어려운 곡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또 뱅크샷. 자, 키스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키스로도. 와. 아, 정말 살짝 빠지네요. 빗개치기로 맞았다면은 다음 또 원뱅크 넣어치기가 나올 수가 있었어요. 득점 되고 나서. 자, 방패와 방패 대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도 지금은 노란 공의 왼쪽 공간이 약간 있긴 한데. 일단 강유진 참가자는 당구를 잘 배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뱅크샷을 노리질 않아요. 네. 확실하게 1점을 마치고 나서 다음 포지션을 띄우겠다는 건가? 자. 자, 이렇게 10대 7이 됐습니다. 야. 이제 딱 한 포인트 남았어요. 역시 LPBA 현역 선수답게 차분함을 유지하는 과정이 정말 멋진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점입니다. 네. 성공하면 결승으로 갑니다. 그리고 강동욱 멘토가 한바구음을 짓겠죠. 갑니다. 자, 자, 장충에서 돌았어요. 같이 가요. 오, 같이 가는데. 같이 오, 가요. 오, 끝까지 볼까요? 잠깐만요. 자, 마지막에 올라오나요? 네, 가나요? 가나요? 와, 약해요. 멋집니다. 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야, 저게 와, 멈추네요, 저 공이.
어찌 보면 김다희 선수에 대한 마지막 배려일 수 있어요 지금. 아 김다희 참가자에 대한 마지막 배려일 수 있어요. 얇게? 자 괜찮아요. 네 키스는 났지만은 그 자리에 이제고 잘 머물러 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네. 자 이거 18 이거 몰라요. 이거 배려라고 했는데 배려 아닐 수 있어요. 과연 어떻게 될지 18입니다. 이거 두 점밖에 야, 이거. 남지 않았어요. 김다희 참가자도 세 점 남았어요. 아니 김다희 참가자랑 강유진 참가자랑 아 두 점 차이라고요? 두 점 차이라고. 자. 어? 와, 아, 욕심이에요, 아~ 욕심. 자, 그냥 평범하게 옆 돌리기 좀 강하게 갔다면은 하얀 공이 같이 돌거든요. 그러면은 이제고 빨간 공 근처에 세 개가 다 모이는 상황인데 그런 뱅크샷 한 방이면 그냥 보내는 건데. 자, 한 번은 김다희 참가자에게 넘겨줬던 강유진 참가자거든요. 여기서 끝낼지 15번째 이닝입니다. 자, 뱅크샷으로 갑니다. 떠났어요? 자,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끝났어요. 결승전으로 가는 참가자는 강유진입니다. 네, 강동국 멘토. 와. 이렇게 되면 강동국 멘토가 또 집안싸움 집안싸움 만들어냈잖아요. 그 얘기는 멘토 상금 500만 원 확보했다는 얘기예요. 와 축하드립니다. 조용 화이팅. 두 선수의 자존심 싸움이에요. 화이팅. 아 지금 조용 참가자 인사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렇네요. 일주일 동안 같이 잤는데 같은 숙소도 쓰면서 이 미스리 쿠션 준비했었거든요. 네, 이거 지금 이겼어, 이겼어. 같이 이겼어. 했던 두 선수고요. 아, 이것도 비슷해요 지금. 나이도 비슷하고 핀도 지금 비슷한데. 이번 여섯 번째 경기 두 선수 뱅킹 중에 제일 깔끔했어요. 오, 아, 갑자기 왜 이렇게 칭찬하세요? 일단은 하고 본다. 이 경기에 실패에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근데 두 선수에게는 큰 의미가 있고. 그럼요. 아, 해보고 싶은데 카드. 그만큼 번외 경기지만은 뱅킹부터 살벌합니다. 아니 지금 아직도 강동국 멘토랑 김현석 해설위원이 싸우는 거 보세요. 내가 몇 대 몇이다 이거 전적 가지고. 이거 오래 갑니다. 아, 이거 오래 가요. 평생 남을 자료. 지금 십몇 년 가고 있거든요. 그쵸? 이게 평생 남을 두 참가자도 평생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뽑아. 경기를 해야 됩니다. 오, 카드 굉장히 신중하게 뽑습니다. 야! 심판 할 일이 없어요. 양희근 주심 뒤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2번, 4번. 9번! 2사 9번. 아니, 갑자기 저도 했는데. 이제 뭐 하실지 궁금한데요? 어, 바로 접으시네요. 아~ 가장 좋은 배치예요. 어, 점수 풀고 갈 수 있겠네요. 자. 가운데 왼쪽 오른쪽 저렇게 행동을 하고 PBA 중계에서 저렇게 카드 볼줄 선수가 있나요? 더 뻔뻔한 까는 선수 많이 있어요. 네. 어떻게 저렇게 뽑아 바로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거. 뒤집어서 뽑은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 올린 선수는 자 처음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혜은 참가자 팬이 됐습니다. 후원이 두려우셔가지고 지금 팬으로 초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항상 보면 새로운 스타 탄생할 때는 LPBA에 이미 가 있는 선수잖아요. 이제 LPBA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선수. 참가자고 그러면 그 최연소 잡으면서 출발하는 최연소 이게 딱 스타가 되는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이에요. 그렇죠, 들어갈 그렇죠. 때 스토리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진 참가자가 이 경기 딱 잡으면서 내가 예은 언니보다 잘 쳐 이렇게 딱 되면서 LPBA에서의 스토리가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그럼 결국에는 이 조혜은 참가자는 계속 수렁에 쫙 빠지네요. 자,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스타크래프트 치면 자, 이번에는 네가 이겨라 이런 거네. 자, 지윤 김준호 선수가 지금 멘탈 공격했어요. 네? 진정하고 하시겠어요? 아, 바로 갑니다. 자, 조혜은 참가자와 전지훈 참가자의 여섯 번째 경기 시작했고요. 조혜은 참가자, 초구입니다.
자, 부드럽게 진행해. 바깥 돌리기. 이발 쿠션으로. 자, 좋아요. 자, 들어가요. 지금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전지효 참가자가 조현 참가자를 응원했거든요. 파이팅! 약간 뚜껑이 열렸어요, 지금 조현 참가자가. 타이머 없을 뻔했어요. 지금 이 안에 있는 것 자체도 지금 짜증났다. 그리고 아시죠? 한 살 차이가 원래 제일 사이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애매하죠. 옆 돌리기. 오, 이렇게 썼는데? 그 자리에 있었으면 득점이 됐을 텐데. 어, 약간 귀여워. 웃으면서 갑니다. 네. 전지효 참가자를. 네. 슬슬 약 올립니다, 이제.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이 안에 있는 약 한 150여 명이 조혜은 참가자에 이게 다 응원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죠? 눈빛들이 다 그럽니다. 제가 봤을 땐 전지효 참가자 쪽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아까 돌려요. 밀렸어요. 빨리 착석. 약간 전지효 참가자 공격하는 느낌이 있어요? 오, 지금 평파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저는 오로지 조혜은 참가자의 팬입니다. 지금 생각하고 지금 옷도 똑같잖아요. 아니, 파란색 똑같잖아요. 아니, 그리고 또 이름 생각 안 나셨어. 화면 봤어 또. 내가 계속 얘기했던 저 참가자 이름이 누구였대? 자, 티켓을 갑니다. 오, 좋아. 오, 좋아요. 오, 오. 진짜 이렇게 쳤어야 되는데. 아, 근데 심리전 보셨어요? 전지효 참가자가 지금 나이스 하면서 계속 응원하면서 약간 언니 긁고 있어요, 네, 지금. 사실 되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웃지 않아요, 조현 네, 참가자가? 절대 웃지 않아요. 열받았어요, 살짝 제가. 아, 이거 오늘 회식하면 위험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오. 아, 이렇게 잘 치는데. 와. 쭉쭉 빼갑니다. 근데, 하나하나 칠 때마다, 너무 다 같이. 1승이라도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아니, 이것도. 아니죠. 4라운드 쳤습니다. 이게, 쓰리쿠션이 응원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잘 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기본 실력이 있어야지. 좋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지금 현재 1.5 에버리지. 훌륭합니다. 2이닝 쳤는데. 1.5 맞죠? 그쵸, 네. 1.5 맞죠. 자, 아직 득점이 없는 전지효 참가자. 좀 없어도 돼요, 득점. 이미 결승을 확정 지은. 네. 자, 그래도 두 참가자 간의 맞대결. 전적에서는 지금 1대1이거든요. 자, 조금 짧게 진행됐어요. 어허. 아, 그리고 아까 점심 먹고 나서 조혜은 참가자가 전지효 참가자 옆에 앉아서 계속 회유를 하더라고요. 우리 둘이 결승전 가는 게 그림이 좋다. 어떡해. 아, 사실 그 얘기 했어요. 어, 소고기 사줄 테니까. 아, 조혜은 참가자가 제가 사실 들었습니다. 네. 조혜은 참가자가 전지효 참가자한테 내가 소고기 사줄 테니까 한 경기 나한테 줘라. 아. 그때 이미 탈락이 확정이 됐어요. 자, 두 경기가 지금 두 경기죠. 네. 자, 어, 힘이 좀 실렸어요. 근데 뭐 조혜은 참가자는 이 상금은 좀 잃을 수가 있잖아요. 네. 못 가져갔으니까. 그러나 많은 팬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이번 이 미스리 쿠션에서 어, 정말 좋은 활약 많이 했어요. 충분히 매력 발산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더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전지효 참가자, 조혜은 참가자가 소고기 사준다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했는 줄 아세요? 뭐라 그랬나요? 그냥 제가 우승해서 제가 사드릴게요. 한마디도 지지 않았어요. 웃어요. 요즘에 좀 무섭다. 제 생각에는 그냥 몸풀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언니 더 열받는다. 제 생각엔 그래요. 이미 본인 결승 갔잖아요. 이거 내주더라도 소고기는 얻어먹고 본인 돈으로 또 그쵸? 따로 사먹고. 그죠. 자, 바깥 돌리겠네. 야. 됐어. 오, 됐어. 좋아요, 좋아요. 됐어. 돌아서 좋아요. 돌아옵니다. 에버리지 지금 1이 넘습니다. 1위에요. 보편적으로 선수들이 이 두 부류가 있는데 정말 결정적일 때 잘 치는 선수가 있고 네.
탈락이 되고 나서 잘 치는 선수. 오, 뭐. 지금 조혜련 선수가 지금. 오, 아깝네요. 아까워하지 말라고. 그쵸. 상대편 선수가 내가 못 쳤는데 왜 아쉬워합니까? 이거 간지님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건 진심이다. 네, 그렇죠. 어? 난 이기려고. 어? 경쟁 심리를 가져라. 아니, 이렇게 된 이상 전지우 참가자도 그래? 내가 이기겠다. 그쵸. 이런 마인드로 가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3승하고 올라가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럼요. 전승으로 결승 진출하면 또 달라요. 옆돌리기. 자, 맘 먹었어요. 어, 이렇게 나오신다? 네. 어? 안 들어가네요? 자. 입 꽉 깨물었습니다. 조인자마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입술 꽉 깨물었어요. 지금 이 공간에 조인자만 가진 혼자랑 여덟 명이 싸우고 있는 느낌이에요. 중계진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시합한 선수는 전 세계에 딱 한 명 있습니다. 자, 아, 두꺼웠어요. 두께 조절 실패. 아직 그런데 전주 참가자 득점 없거든요. 네? 이러다가 결승에 영향 미칠 수도 있어요. 그쵸. 점수 풀어내면서 가야 됩니다. 순식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회전. 이제는 아, 늘어지네요. 길게 내려왔습니다. 자, 앞으로 두 참가자가 한 무대에서 이제는 계속 겨뤄야 될 네. 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구 경기는 한번 이 꼽힌다가거든요. 네. 한 선수에게 지기 시작하면 계속 만나기만 하면 질 수가 있어요. 오. 지금 이 의미를 거기에 미쓰리 쿠션에 두지 말고 미래의 당구 플레이어로서의 의미를 두고 이 경기를 좀 진지하게 해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요. 아, 옛날에 강동군과 김현석처럼. 아픈 추억은 건들지 말게요. 5대 0이 됐습니다. 오, 어떻게 알았어요? 네, 다섯 번 연속 이깁니다. 보냈습니다, 강동군과. 18년 전이죠. 네. 18년 전이죠. 네. 18년 전이래요. 자, 3뱅크. 뱅크샷. 된 것 같다. 뱅크샷. 진짜. 진짜. 자, 7점째 만들어냅니다. 야. 진작에 이렇게 잡혀야지. 이게 부담감을 내려놓으니까 이런 경기력이 나오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실력으로 김현석 해설위원과 1대1에서 1승 1패 조혜윤 참가자가 거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 오, 좋아요. 야, 6득점. 보여줄 거 다 보내주겠다. 안 보내. 다운데 혼자 진짜. 야, 이렇게 치면은 진짜. 이렇게 치면 진짜 위원님 이길 수도 있겠네요. 그러죠. 충분히 가능하죠. 연습할 때 하셨던 그 경기력이 지금 나오나요? 그때 더 잘 나왔어요. 와. 자, 좋아요. 대회전? 네, 좋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시원시원하게 돌아가는 옆돌리기 대회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착석! 자, 하지만 8대 0의 스코어가 됐고요. 순식간에 8점을 만들었어요. 맞는 줄 알았어? 아, 쉽지 않습니다. 자, 11대 0은 자존심이 상하는 스코어입니다. 그렇죠. 우리 전주 참가자가 결승전 진출해야 되거든요. 컨디션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멋져. 이 각도를 만들어내네요. 악수가 터져 나옵니다. 역시 결승 진출자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부터는 마음 먹었다. 오, 전지우 참가자 표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네, 네. 들어서. 이제 달라졌어요.
자, 상단으로 갈 것 같은데요. 잘 치워. 자, 내려. 자. 아, 여기서 벌어지네요. 아, 멋진 시도였습니다. 석점 남아 있는 조현 참가자. 아, 옆돌리기. 키스를 빼야 돼요. 자, 힘이 조금은 실린 듯 싶은데요. 아, 실렸어요. 저 틈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돌리기, 키스, 빠지면서 올라갑니다. 점 됩니다. 8대2. 자, 한 번 더 옆 돌리기 충분히. 자, 두께가 관건인데. 얇은 두께. 자, 조금은 느긋하게 출발했지만은. 자, 조금은 약해요, 지금. 약한데. 안 오나요? 오나요? 약해요. 약하게 들어왔습니다. 비켜치기와 옆돌리기 둘 중에 하나인데. 오, 옆돌리기가요? 됐어요. 와, 성공. 2대 2가 됐습니다. 자, 이제 남은 점수 2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습하면서 이 조현 참가자의 이 스트로크를 많이 봤거든요. 네. 상당히 좋은 이 공격력을 가진 참가자라 나는 결승 무조건 갈 줄 알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지금은 떨어집니다. 실력은 괜찮은데 너무 주변을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공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경기하면서 캐스터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해설위원한테 뭐 쳐야 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너무 산만해요. 그래서 팬 되신 거 아니었어요? 팬 됐죠. 완벽하게 팬 됐습니다. 9대2. 여러 가지 뱅크샷이 있어요. 그리고 타임아웃. 노란 공의 전지우 참가자. 네, 결국에는 3뱅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근데 사이로 빠집니다. 자, 마지막 2점이기 때문에 한 번에 뱅크샷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을지. 1점이죠. 표정 혼자 세상 다 진지하네. 순리대로 갈지는. 그래서 뱅크샷 시도 상당히 많이 했던 조연 참가자였는데. 그렇죠. 이리저리 각도를 재봅니다. 역시나 조혜연 참가자도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승패를 떠나서 끝까지 집중하는 과정이 역시 LPBA 프로 선수입니다. 밀렸어요. 회전 빠져 나갑니다.
이제 아홉 번째 이닝 전지우 참가자입니다. 그래도 정말 미래를 이끌어갈 20살 그리고 21살 선수들이 이 정도 쉬는 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 한 15년, 20년 전에는 20대 초반에 당구 선수, 여자 선수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최근에 2010년 이후부터 조금씩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아, 키스가 나긴 했는데 볼까요? 끝까지? 없죠. 조혜은 화이팅! 다시 조혜은 참가자입니다. 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조혜은 참가자. 예언이 가능하다. 힘든 걸 해내는 나이니까. 바깥 돌리기. 바로 이제. 자, 키스를 빼야 돼요. 오! 빠졌어. 빠졌고요. 이적구도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점만을 남겨둡니다. 조혜은 참가자. 만약에 이번 이닝에 경기 끝내면 에버리지 1 넘습니다. 조혜은 참가자. 제 생각에 그러면 여기 있는 전원이 다 기립박수를 하지 않을까. 조혜은 참가자의 첫 승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예.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보여줬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당구 안 될 때는 해설위원 한 번씩 보더니 볼 필요가 없다 그 의미를 가진 것 같아요. 유엔 때문에 젖대잖아요. 자, 마지막 뱅크샷으로. 아, 정말 하셨어요. 타이를 받았어요. 귀여워서. 전지우 참가자. 네, 상당히 얇은 두께를 이용해서 바깥 돌리기. 와, 너무 얇게? 얇아요. 네, 너무 얇아요. 빠지죠? 자, 다시 한번 세트 포인트. 조혜은 참가자. 그 공은 밀리는 공이니까. 자, 이 공은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거는 올려줘야 되고, 이건 이렇게 가 있을 때는 충분히 마무리할 걸로 예상됩니다. 올려줘도 돼. 얇게만 맞으면 돼. 자, 힘이 실려요. 틀리면 중요하지. 끌어야 돼. 빠지네요. 네. 이렇게 흔들면 안 돼. 이런 거 못했잖아. 정말. 이것도 무도치기 되게 챙겨. 제가 참 잘 써가지고 좋잖아. 조금 기억나는데 일단 된다고. 성공은 또 대책이 되게 좋잖아. 전지우 참가자. 투쿠션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없어요. 오. 빠졌던 거 없으면 노란공 코너 쪽에 가 있고요. 거의 99.9% 네. 당구 3일만 배워도 칠 수 있다는 배치 나왔습니다. 아, 진짜. 아, 이거 오빠. 자, 들어가면서 이렇게 조혜은 참가자 승리가 됩니다. 마지막에 뭔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하지마. 뭐라 그랬어요? 해요? 아니. 아, 해야지. 해야 돼요. 아, 죽고 싶어. 뭐라? 죽고 싶어요. 중요한 게 죽고 싶어. 내가 당구를 친 날보다 네. 앞으로 칠 날이 더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 웃겨. 네, 맞아요. 그럼. 자, 이렇게 조혜은 참가자 유종의 미. 그렇죠. 그렇죠. 거두면서 결승 진출은 좌절됐습니다만 첫 승을 거두게 됐습니다.